오늘 코스피가 꿈의 숫자 3,000선을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 연이틀 상승세를 미국 나스닥 지수가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미국 다우 지수도 역사상 처음으로 3만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수익률 어떠신가요? 이 최근 들어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투자를 시작하셨을 텐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이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현재 나의 평균 수익률이 10%든 20%든 50%든 이게 과연 내가 투자를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얻어진 수익일까요?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10%라고 하면 이 어떤 분들은 비웃습니다. 에이, 난 여기에 투자해서 30% 수익 먹었는데 네가 하는 투자 방식은 틀렸어. 내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투자 방식이 맞는 거야 하고 의기양양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해본 바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특히 단기간에 얻은 수익률은 나의 투자 실력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내가 종목 보는 눈이 뛰어나서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얻어진 수익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투자하신 기업의 주식이 폭락을 한다면 여러분은 당황해하며 평소에 자주 보던 유튜버나 이 경제 전문가, 그 기업의 투자를 강추하던 그런 전문가들의 최신 영상을 기다리거나 네이버 토론방에서 이 합리화를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본인 실력이 뛰어나 수익을 낸 것이 아닙니다. 저는 3년 전에 애플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지금 애플 수익만 2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에 투자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S&P 500 수익률과 제 개별 주식 투자의 평균 기록을 보면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 나서 역시 애플 수익률은 내가 단지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장기적으로는 개별 주식 투자로 시장 평균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죠. 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투자에 뛰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 투자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간의 손실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반대로 단기간의 수익에 지나치게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내 수익률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며 여기저기 훔쳐두고 다닌다면 더더욱 안 되겠죠.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닝크루거 효과는 인지편향의 하나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뜻하며 사회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러닝과 대학원생 저스틴 크루거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이론입니다. 45명의 학부생에게 20가지의 논리적 사고시험을 치르게 한 뒤 자신의 예상 성적 순위를 제출하도록 주문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예상 순위를 높게 평가했지만 반대로 성적이 높은 학생은 스스로를 낮게 평가했죠. 저는 처음에 이 이론을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우리 대부분들이 투자 초반에 하는 착각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투자 분야가 아니더라도 요즘 운동 유튜브 채널이든 여러 가지 채널 댓글창에서 훈수두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르죠. 저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간단하게 표현한 이 문장들을 보면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는 간단하게 이 네 개의 단계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지식과 경험에 따라 1번, 2번, 3번, 4번, 멍청함 단계, 좌절 단계, 깨달음 단계, 안정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가장 무서운 시기가 바로 이 더닝크루거 1단계입니다. 지식이 가장 얕을 때 멍청함의 피크를 찍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막 자신감이 가득 차서 다른 이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의견을 신뢰하고 이 강하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감이 가득 찼던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깊이와 능력에 비해 너무 과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운동 전문가한테 자세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등 군 관련 전문가에게 총기 견착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댓글,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댓글, 실제로 20년 이상 장기 투자한 사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 1단계를 지나게 되면 현실에 맞닥뜨려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더닝크루거 효과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심리적인 순환고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야에 처음 접하고 계시다면 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인지하시고 과도한 자신감을 경계하고 남의 의견도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투자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는 우리는 운이 좋아 강세장 초기에 투자를 시작하고 강세장의 수익률이 마치 내 실력이냐 착각을 해 여기저기 훈수두며 자신감을 내비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시장이 폭락해서 패닉셀, 패닉바이로 인해 투자가 내 뜻대로 안 풀리고 꼬이기 시작해 좌절하게 되고 주식은 도박이라고 말하면서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여태껏 이 더닝크루거 1단계, 2단계에서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박스피에 갇혔던 이 코스피처럼 말이죠. 1단계로 주식을 접하고 2단계로 상처만 입고 시장을 떠납니다. 진짜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데 마치 이 주식시장이 순진한 나를 꼬드겨서 내 돈을 다 앗아간 듯 시장을 탓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더닝크루거 1단계, 2단계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측은 운 좋게 맞은 예측이거나 완전히 틀린 예측일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과도한 자신감은 경계하고 겸손한 자세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주식과 전문가의 추천 주식은 피하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저비용 펀드나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말이죠. 코스피 3000 시대 개인 투자자가 역대급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밀레니얼 세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는 도박이고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내를 넘어 해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